주방용 오물 분쇄기 그 계속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까? 어떻게 이런 조항이 있는가 싶습니다. 이것은 주방용 오물 분쇄기를 위한 특혜 조항입니다. 하수처리 시설이 충분하냐? 그렇지 않아요. 네? 이거 금지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왜 이거 허용합니까? 진성준입니다. 장관께 좀 묻겠습니다. 주방용 오물 분쇄기 그 계속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까? 지금 예, 가정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런 조항이 있는가 싶습니다. 하수도법 33조 이것은 주방용 오물 분쇄기를 위한 특혜 조항입니다. 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공산품 이게 뭐냐? 하수도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요. 시행령 23조에 보니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 공산품이란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 분쇄기를 말한다. 그런데 이것을 허용할 때 이거 금지해야 되는데 허용은 언제 허용하느냐? 환경부 장관이 하수도법 33조 1항의 단서입니다.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해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고 할 때 일반 가정에서 쓰는 것이 무슨 시험이고 연구입니까? 왜 이게 허용되어야 됩니까?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5년 동안에 이거를 허위로 인증받아가지고 사용토록 해가지고 5년 동안 31건이 취소됐어요. 또 우리 환경부의 고시에 따라서 네. 주방용 오물 분쇄기 같은 경우에는 정보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14만 8천 대 판매했다라고 신고했지만 네. 이게 좀 축소됐다, 과소 등록되었다라고 하는 제보를 받고 환경부가 전수조사를 2021년도에 해보니까 68만 대가 팔렸어요. 실제보다 53만 대나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수처리 시설이 충분하냐? 그렇지 않아요. 네? 네. 이거 금지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왜 이거 허용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사후 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법 제품에 대한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그것만으로 안 되고 계속 불법이 발생한다니까요. 네. 현재 20%만 오수와 함께 흘러내리는 제품만 허용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제품들을 모든 우리나라 주택에 사용한다고 할 때 추가로 정수 처리 비용이 7조가 더 들어갑니다. 100% 흘려보내게 하게 되면 12조가 더 들어가요. 아직 이거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허용합니까? 아,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장관께서 오물 분쇄기 쓰십니까? 아니요, 안 쓰고 있습니다.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